아니 집에 경사가 있었네.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냐? 우리도 좀 얼떨떨하더라고.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좀 찡하고. 넌 어제 어땠어? 어머님 카드는 좀 맥혀? 아니 뭐 그냥. 그래서 내가 좀 강수를 좀 뒀어. 뭐? 집에서 나가라고. 야 그건 좀. 그래서 그거 약발은 있고? 아유 뭐 나 일주일 전에 결정하라 그랬는데 뭐 안 먹힐 것 같아. 그냥 질른 거야. 아 근데 난 좀 그렇긴 하다. 지들이 좋아 죽겠대는데 우리 상황 때문에 찢어놓으려고 용 쓰는 게 좀 내 성격에 안 맞기도 하고. 이게 무슨 소리야. 내 성격에도 안 맞아. 야 나야 정신 차려야 돼. 우리 독해져야 된다고 약해지면 안 돼. 걔들이 우리 상황 알면 완전 화낼걸? 우리가 지들 기만했다고? 그치 완전 막 이중인격이라고 아주 그냥 쌍욕들을 하겠지. 그러니까 더 들키면 안 된다는 얘기야. 이 뭐야 이거 머리카락. 송쌤 당직표. 아무튼 그 좀 잘 좀 부탁해요 송쌤. 그래요 또 봐요. 나도 화장실 가야 되는데 저 이거 주세요. 아유 뭐야 둘이 똘똘 뭉쳐가지고. 정말요? 형부가 집까지 나가래요? 헐 완전 치사하다. 그니까 집 없는 서름이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. 형수는요? 병원에선 말도 못 붙이게 하는데 집에선 어때? 싸하죠 뭐. 계속 막 레이저를 쏴요 나한테. 일종의 뭐 무언의 압력?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둘이. 아니 좀 아까는 회의를 하고 있더라니까. 뭐 보나마나 우리 얘기겠지 뭐. 아니 지들이 헤어졌으면 헤어진 거지.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 않냐고 진짜로. 그냥 모른 척 좀 해주지. 그러니까요. 언니답지 않은 건 맞아. 아니 우리 마음 알면 밀어줄 법도 한데. 맞아. 형수가 나 참 좋아했는데. 형부도 나 얼마나 이뻐하는데. 아닌가? 언니가 미우면 나까지 미우려나? 글쎄 뭐 이혼을 안 해봐서 그 마음이 어떨지 이게 가늠이 안 가네. 근데 통화하니까 더 보고 싶다. 우리 오늘은 만나는 거지?